자, 오늘 2월 8일 목요일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완전히 꺾인 다음에 다시 한번 장 마감 부근에 시세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면 어떤 식의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지, 두산 러브특스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두산 러브특스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엔 박스과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과 하단 구간이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말도 안 되는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과대 낙폭된 자리에선 어떤 게 들어오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세가 과하게 내려왔으니까 이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지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엔 애초에 이 60일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어야 됐지만, 이 구간에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며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고, 현 구간에서 박스과 하단 구간의 지지 흐름을 다시 보이며 앞으로의 반등 위치가 이어지겠지만, 지난 고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40% 가량의 강한 폭락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불가피하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이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들이 현 위치에서는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이 악성 매물들의 손절 물량과 투매 흐름으로 반등 흐름이 단계적으로 꺾이면서 강한 조정 흐름이 동반될 수 있지만, 현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방 경직 흐름, 즉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산 러브특스 앞으로 강하게 올라오려면 제가 어떤 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쌍바닥 자리가 나와줘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이번 반등 위치에서 장대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돌파 자리가 형성된 이후에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한 차례 완전히 소화해주고 시세가 눌리면 이때 쌍바닥이 형성될 겁니다. 이 W 형태의 쌍바닥이 나오기 전까지 전형적인 시세 분출 자리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 러브특스 박스권 구간 내에서의 쌍바닥 자리를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지켜보셔야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지난 고가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산 러브특스와 같이 이렇게 고가의 악성 매물대들이 많이 쌓이는 종목들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경우엔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시세가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하락 추세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와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반등 위치에서도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재료가 동반된 반등 흐름이라면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산 러브특스에게 있는 두 가지 호재, 이 두 가지 재료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위치는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기 전에 우선은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무리하게 비중 추가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등 흐름이 나오고 이 쌍바닥 자리에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현 위치까지 강하게 눌렸기 때문에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입니다.
박앤세일 구간 낙폭 과대 자리에 위치한 만큼 지금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만 잡아가신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현재 자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자리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겠고, 두산로봇틱스와 같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종목일 경우 낙폭 과대 자리에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거지 다른 잡주들의 경우엔 이렇게 낙폭 과대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집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두산로봇틱스와 같이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예정되어 있고, 이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질 만한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는 로봇 관련 대장주인 종목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나 낙폭 과대자리,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는 낙폭 과대자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가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두산 로보틱스로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매도 하라고 정확하게 전량매도 신호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들었었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로봇산업의 대장 종목이고 이 로봇산업 자체가 앞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지난 고가 자리에서 왜 매도 신호를 드렸냐면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피하자 이거였어요.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1월과 이번 2월에도 44만주의 보호호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며 앞으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호수 물량까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선 보호호수 물량이 풀린다 한들 낙폭 흐름이 제한적이겠지만 두산로봇틱스의 보호호수 물량 앞으로도 무시할 순 없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21일날 보호호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시점에선 앞으로 강한 조정 흐름이 시장의 폭락 영향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단기적인 조정 위치는 피하고 낙폭 과대 자리가 형성된 자리에서 다시 재진입하자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자리의 조정 위치에서 보호호수 물량과 함께 강한 조정 흐름이 예상되니까 전량 매도한 이후에 재진입하겠다고 지난 12월 21일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들었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두산 로봇틱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두산 로봇틱스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나 안 남겨서 피할 수 있는 손실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겨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쌍바닥질이 형성된 이후에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자리에선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오기 전에 현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즉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이번에 두산로봇틱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과 두 번째로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자리에서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외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지금도 문자나 안 보내서 나중에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온 자리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반등 흐름 꺾여버리면 추가적인 손실 흐름 발생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실 겁니다. 제발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쌍바닥 자리 이후에 반등 위치가 나오는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 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967을 1번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두산 로봇틱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제가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로봇틱스의 보호호수 물량, 최대 주주들의 보호호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 두산업특스의 경우엔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이 라운드픽의 자리,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도 이 라운드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을 실시간을 체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 위치에서 매집을 잘 끝내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쓰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업특스의 반등 위치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확실하게 공략하신 다음 여태까지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5-96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점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을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